오늘은 고1 학생 5명이 태어나 처음으로 북한산 백운대에 도전합니다. 그러면 백운대로 곧 출발하겠습니다. 누구 옷을 다 적셨어? 그냥 원래 이게 이렇게 하고 올라가야지 좀 좋아요. 야, 오늘 날씨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지? 되게 더운 날이지? 8도 정도 됩니다. 어? 8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더운 날이네. 야, 가면서 옷다 마를 거야. 야, 여기 한 번만 서봐. 백운대 가는 길. 야, 한번 자세 취해 주시죠. 이게 무슨 자세예요? 일회용품. 제로. 네. 오늘 어디 가시죠? 백운대요. 백운대요. 백운대가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 높아요. 네, 836.5m 정도 됩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뒤처진 사람들 오늘 맨 뒤에 뒤처질 찬민이를 위해서 무전기까지 준비해온 일단 받아봤죠. 여기 보면은 PTT 여기 버튼 보이지? 이거? 이거 누르고 말하면 돼. 이거 누르고 1초 뒤에 그다음에 안 미쳤어. 그 채널을 항상 채널 10? 이제 된다. 이거야? 오늘은 이거? 들리냐고 봐. And she said that for rowing they would have to wake up at like 4 in the morning to run, to train, and then after they would go on the boat. That's why doing sports in the university are not fun. 꼭대기 가서 보면 이 세상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왔는 이유를 알 거야. 나 성공 받대. 빨리 보고 싶네요. 걸어가. 동양은 왜 맛이냐? 네가 힘들어서 그래. 들리냐? 고장난 키렸냐? 이따 백운대에서 먹을 것까지 다 꺼냈네. 예. 야, 그러면 지금은 제일 가벼운 거 하나, 초코바 정도나 영양갱 정도 조금 먹으면서 가고. 네. 그다음에 정상에서 오늘은 맛있냐? 한번 저거 한번 그래도 라면 먹어보려고 저 가져온 거니까 저거만 먹자. 네. 네. 이게 뭐라고? 이게 미군 전투식량이요. 밀 레디투 전투식량? 역시. 근데 맛없어요. 아, 원래 전투식량이 맛은. 이거 왜 산 거야? 열량은 겁나 높아. 왔다. 올라왔어? 살아있었어. 열정된다. 야, 벌 어디 갔어? 니 친구 벌. 인수봉이라고 810m짜리 봉우리야. 백운대 바로 옆에 봉우리인데, 저기는 암벽 타는 사람만 올라가는 데야. 아까, 그렇지. 장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 인수봉 올라가는 거야. 산악부 거기 이번 연도에 내가 알기로 저 미국 간다는 걸 알았는데 미국 남부인가? 키르키즈스탄에 간다고 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갔던데 또 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선배들이 지원해 준다고. 장비 다. 그렇지. 장비가 워낙 비싸니까. 야, 얘들아 출발. 이 구조대 있다. 살겠다. 천민이 왜 또 내 찾아오냐? 근데 여기는 산 암벽 같은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등산 학교 같은데 좀 다녀가지고. 근데 선생님 그러면 등산하면서 사람도 얻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다 되지, 그지? 이분 막 사람 없고 막 암벽 등반도 사람 없고. 들쳐 있고. 찬민이 같은 사람이 구조 요청하면은. 야, 그럼 찬민이나 동건이가 위험하면. 이제 무전으로 이미 뒤졌습니다. 야, 실제적. 이제 올라갑시다. 백운대 1.1km. 우리 절반 정도 왔어. 인수반야 잘 있어? 반야. 이 천민이 가방 잡고 같이 굴러 떨어질라 그래요. 쓰러트리면 안 돼. 소원을 하나씩 빌어주세요. 집에 빨리 갈 수 있겠어. 야, 도현아 지금 내려가도 돼 그러면. 아멘. 아멘. 여기 당집 있는데. 기독교인 걸 어떡하라고. 그치, 나도 기독교야. 천민이는 다른 사람 속도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속도대로, 알겠지? 네. 포기는 안 한다며, 그치?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대요. 끝까지 올라갑시다, 그렇게. 내봐. 없어졌어. 안 보여. 개패하다.
무전 찬민이 생사 확인 됩니까? 됩니다. 와 여기서 찍어야 된다. 이야, 백운산장 도착이네. 야, 여기서 10분간 휴식. 오늘 온데 찾을 수 있어? 시작 지점? 시작 지점이요? 여기 위에요. 어, 여기, 여기 우이동의 이쪽이잖아. 이쪽에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 지금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맞았다. 이제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루제였죠. 하루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산장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 위문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 나 여기서 우리 집 보인다. 네, 이 북한산 전체 봐봐. 엄청 크네요. 야부 쪽이라 가도 돼. 좀 안전해 보이는 왼쪽이 낫겠다 그래. 무전기 받아가. 은영 앞에 맨 앞에 무전기 가지고 가. 선발 때 무전기 갖고 가. 선발 때 무전기. 그럼 내가 갈게 그러면. 니네가 저쪽 세 명 합류해.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세 명. 자연스럽게 쓰레기 버렸어. 야, 무전기. 무전기. 빨리 주소 줘. 후발 때가 주소 줘야지 어떻게. 선발 때가 만든 똥을 우리가 쥐. 아유, 자연을 생각해야지, 아유. J'arrivais juste pas à me décider pendant 4 mois si je voulais pêche ou verte. 저기가 만경도. 자. 야,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마음에 들어. 야, 그리고 오리바위 왔는데 오리바위 보고 가야지. 생각때만 하지 말고 그렇지 그래 거기까지만 나이스 저기 먼저 도착한 친구들이 저희도 빨리 올라가시죠 우리 찬민 힘내세요. 이렇게 내려가도 올라가. 아 아무렇게나 가도 돼. 이게 더 나은데. 아. 일로 가. 그래 그래. 잘만 잡고 가면 돼. 발. 야 근데 한번 멈춰서 봐봐. 멋있어 안 멋있어? 아 멋있네요. 와 저기 아까 처음에 저기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지? 여기 인수봉. 오늘은 사람이 없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아 근데 주말에는 사람이 진짜 미어터져.
네, 여기가 마지막 위험 코스야. 어, 너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이 계단처럼 잘 돼 있어. 어. 팔 힘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아, 근데 다리 힘이 더 센데. 어. 아. 야, 우리 찬민이 박수 한번 쳐줘. 여기까지 왔어 그래도. 아, 찬민이 지금 업적이다. 찬민이 성공했지. 아, 고양이 어디 갔어? 나도 다 같이 찍을까? 오랜만에 100군데 전세 됐네. 야, 승현이 너무 멀리 가지 마. 아, 안 돼. 여기까지. 어. 승현아 이거 봐라. 맞나? 어? 내 고양이 있다. 아, 근데 관심. 야, 네 명 여기 보고 손 흔들어 주세요. 야, 오늘 여기 와서 어때? 귀여워요. 고양이가 귀여워요. 생각하세요. 나 내 거 집에 내려갈 거임. 야, 경례 한번 해야지. 네, 전체 촬영. 저에게 경례. 경례. 바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양승현, 네? 앞쪽으로. 좀 더 앞쪽으로. 야, 운동, 잠깐, 푸시업 운동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들어갔구나. 미끄러. 야, 미끄러. 조금 경사인 데서 하지 말고. 아, 쏘다. 아, 은혁아. 와,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은혁아 진짜 절벽에서 떡벌이 해봐. 무조건 운동될 수밖에 없어. 야, 제 한 팔까지. 야, 뭐야. 좋아, 좋아. 제 한 팔 두 손가락으로 했었어. 한 팔 어떻게 했어? 큰일 났다. 나 올라오면 굉장히 멋있게 살겠어. 나 나 팔 못 봤어. 한번 누워서 찍겠습니다. 찍어줘야 돼. 은혁아, 네가 그렇게 찍어도 내가 너무 멋있어. 선생님은 출발점은 하지만 멋있는 데서 헤이 포터 그래퍼 너 왜 맞아. 아.
오케이. 이게 진정한 포토그래퍼지. 저기도 못 올라가는 데 중에 하나의 망경대. 아 그래요? 완벽으로 올라가야 돼. 오, 와. 선생님 저 바위가 나오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 있어? 그냥 굴러 떨어지. 쌤 굴러 저기 절벽 사이에 저기다 딴 거. 회장이 쌤 마음 잘한다. 나와봐 포토그래퍼 나와. 너네 둘 나오라고. 야, 야. 뽀찌야 발치워. 와 진짜 아이스팩 들고 오기 잘한 것 같아. 덜이 가. 영상이어가지고 다 나왔는데 그지. 그러니까 딱 가운데에다가 발치워. 아, 발치워봐 좀 진짜. 아 발치워봐. 올라가 좀. 아, 뭐야 누구 말하는 거야? 나야? 너요. 아 나구나. 미안해. 다 치워. 아 가방도 치워. 아이씨 여기 바라는 게 많어. 가운데 하려면 가방 치우라고. 안 찍혔잖아. 야 선생님 치워줄게. 내가 찍었어. 준성아 가방 확 그냥 버려버려 그냥. 준성아 나와봐. 사진에 좀 재능이 있는 거 같아. 미쳤다니까. 오, 잘 찍어. 야, 그, 저걸 알아. 찍어. 나보다 제가 잘 나와야 돼. 그치? 나 프리미엄 사진에 재능이 있는 거 같아. 아이 됐어요 됐어요. 발로 홍. 아, 나와봐 또. 아, 나 진짜 은혁이 자꾸 저 괴롭히는데요? 왜 못 믿냐? 은미 너 도윤이가 죽었다. 야, 호떡 하나 주세요. 아주. 왜 저래? 영상에서 먹으니까. 야, 나 여기 있는 거 다 쓰레기다? 어? 야, 와, 너, 맛있다. 너 꼬리뼈 안 아파? 꼬리뼈 아플 테네. 안 아파. 아, 맛있다. 와. 야, 여기 가동 범위가 너무 짧은데? 와, 맛있다. 야, 여기 가동 범위 짧은데? 와, 맛있다. 와. 와, 나처럼 해야지, 나처럼. 야, 준성아, 여기. 나처럼. 누군가처럼. 와 맛있다. 누군가의 지퍼가 있어. 와 맛있다. 지퍼? 와. 아, 와 존나 맛있다. 와. 아 그리고 고양아 졸리니. 너는 쟤는 여기 와서 자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어. 랑 떨어지고. 마. 마. 진행 시킨. 마. 너그 에이 야 마 야 우리 멍멍이랑 또 맛있는 사이야. 맞아. 우리 7시 이제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하산. 네, 안전하게 아까 왔던 길. 알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잘 보시고 가겠습니다. 예. 와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아, 나 그래 장갑 끼고 왔잖아. 아. 역시 장갑 필수. 빠르지 않을까요? 야 빨리빨리 세팅하고. 야 쓰레기는 한 곳에 다 몰아서 넣어주고. 이곳에서 나올 것 같이 생겨갔는데. 나 집에 다 먹겠어. 야 이게 맛있다. 얼마야, 이거? 야 엄청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어. 오 씨. 맛있. 어 아직 조리 중이에요? 조리 중이에요. 한 얼마만 돼요 그래도? 저거 한 10분? 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나 내려가고 나서 미국. 어. 찬민이부터 빨리 먹고 쉬고. 야, 그거 쓰레기 다 거의 봉투 안에 다 집어넣고. 반에. 맛만 보고 내려갈 거라서. 뭐야? 왜 반대편? 우리 다 맛만 보는 거야. 맛은 어때요? 맛있어. 은혁이는? 로제 맛있냐? 맛있어요. 근데 왜 흘려놨냐? 야, 저 봉지 좀. 소금 필요한 사람. 매콤해가지고 그냥. 소금 필요한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 10초 컷으로 줄이자. 5초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맛있네 그래도. 왜 이렇게 맵냐 이거? 야 지금 티가 무서워서 빨리 못 먹겠어.
안 먹었어. 근데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맵냐 이거? 김정아 진짜 오죽헛한 거 같아. 너 매운진다 그죠? 어. 김상에 사줬어요. 근데 저거 가루 뭐야? 잊어볼래요? 응. 아니. 너? 내가 흘렸어. 나 저거 좀. 감사합니다. 하마다. 하마다. 어? 너 다 먹었냐? 네. 그럼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나 진짜 맛있나요? 오, 개맛있어. 나 이거 찔까 무서워서 소금 먹었어. 정리 다 했고 쓰레기 다 치웠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그 챙기자. 은혁이가 쓰레기 봉지 다 정리했죠? 이 쓰레기는 뭐지? 어, 그거 남의 건데 그냥 해줘. 거기 해서 담아줘. 그 쓰레기 아니야 이거. 먹는 거야 이거. 쓰레기 버릴 곳 어딨냐?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그냥. 이렇게 넣어. 이게 제일 맛있다. 뭐가 소금이? 준비된 사람부터 하산 시작. 야, 이제 한 30분이면 어두워진다 완전히. 예. 제발 깜깜해져. 겁나 깔끔하네. 3mm. 여기서 키우는 거지. 찬민이 왜 부르지? 찬민아! 왜? 네, 오늘 북한산 산행 첫 경험이었을 텐데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힘들었지만 제일 높은 산이고 일단은 새로운 경험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걸 도전해서 뿌듯합니다. 네, 그다음 등산이 올라갔을 때 경치가 좋았어요. 그다음 참이 다시 안 오려고요.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진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야, 오늘 찬민이 덕분에 그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음에는 요거보다 좀 낮은 산으로 해가지고 편하게 6월 말에 또 계획되어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서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이 서울에서 오늘 가보면 느끼지만 외국인 많죠? 네. 진짜 외국인이 많이 찾는 그런 산이고, 그리고 오늘 백운대 한번 전세 내봤는데 백운대 독차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네. 어쨌든 오늘 산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자.